진도군이 진도항 배후지에 주민들도 모르는 하수 처리장을 완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오염된 물이 하천에 흘러내려 심한 악취가 나면서 그제서야 주민들은 하수 처리장이 마을 옆에 들어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염부지에다가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요, 동네에서 나는. 근데 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주민들을 무시하고 설명회만 넣었냐 이 말입니다. 지난 7월 30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백록마을 하천에 검은 물이 심한 악취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진 검은 물은 바다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해수면이 높아져 바닷물이 역류되면서 하수 처리장은 오염된 물이 심한 악취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진도군이 백록항에 진도항 배후지를 조성하면서 2019년부터 마을 주민들 모르게 하수처리 시설을 완공해 버린 것입니다. 우수관 빗물 나오는 또랑에다 갖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물을 흘러내리는 그 악취가 어디 갑니까? 그게 전 우리 마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수처리되는 걸 알았습니다. 진도군은 하수처리 시설이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주민 설명회도 없이 몰래 강행했습니다. 바닷물 역류로 오염된 물이 하천에 쏟아지는 사고가 터지면서 악취에 시달리던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진도군은 마지못해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하수용물 처리장이 생긴 것 자체가 마을 주민과 협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생기니까 저게 공원 관리사인 걸로 확인하고 건물이 지어주는구나. 우리만 물론 발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게 하수용물 처리장이라는 거예요. 해양환경 영향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도군 의회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을과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선다는 것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설계 도면에 그래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시공 부서가 있고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잘 돼가지고 돼 있는 줄로만 생각을 했었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오폐수가 어디로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지 그거는 또 군하고 저희 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저 처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도군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뒤늦게 하수처리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하수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에게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화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사고 났다 해갖고 오폐수 흘리는 문 사고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니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진도군은 뒤늦게 주민과 소통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시기입니다. 하수 처리장을 지금 이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 모르게 하수처리장을 완공한 진도군의 밀어붙이기식의 잘못된 행동은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식당 앞에다가 화장실 짓는 식이죠. 이거 동네 사람이 누가 승인을 했겠어? 일단 내야 돼. 일단 뜯어내야 돼.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